자, 여러분은 지금 소통 테이너 오종철 그리고 총각 내 이영석이 진행하고 있는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자, 123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테너 마성의 테너 김병호 마스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와우. 와우. 자,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네. 새벽에 우유배달하고 낮에 일하다가 제가 첫 번째로 정말 기쁜 순간이 있었어요. 어떤 순간? 일단 우유배달은 계속하면서 낮에 일은 관두고 종합반에 들어간 거였어요. 와. 저는 공부를 하고 싶었거든요. 네. 이렇게 머리가 나쁘더라도 학원에 가서 그래도 공부를 해야 뭐 대학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간에. 예.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 영어 이렇게 영어 단어 시험 보면 처음엔 잘 못했는데 그 나중에 잘하는 거 보고 상도 받고 막 그랬었고 네. 네. 뭐 자랑은 아닌데 그래도 좀 늘었어. 네. 근데 갑자기 몸이 좀 이상한 거예요. 네. 몸이. 갑자기 22살밖에 안 되는데 막 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아프고 잠자도 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가 이상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새벽에 우유배달하면서 낮에 학원 가고 밤에 공부 좀 하다가 또 수금하러 다니고 뭐 다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어느 날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숨이 차가지고 네. 가슴이 막 숨이 차고 막 열나고 막 막 그 제가 또 겁이 좀 많거든요. 죽는 거 아닌가 막 밤샜어요. 그 아침에 갔더니 이제 급성 폐렴에 걸린 거죠. 폐렴? 네, 급성 폐렴에. 그게 보통 잘 못 드셔서 걸리지 않나요? 아 뭐 좀 그 좀 그런 네.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좀 뭐 네. 쉽지 않았죠. 그때도 뭐 사는 게 어려웠으니까 어차피 네. 그래도 좀 밝았었습니다. 그래도 근데 그게 또 옛날 같으면 죽는 병인데 그때는 네. 다행히 약이 있어가지고 예. 또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한 이틀 입원하고 그냥 하도 주변 분들이 나가라고 네. 예. 주변 분들이 야 너 집에 가서 잘 먹으면 된다고 예. 그냥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맛있는 거 엄청 해다 주시고요. 막 봉투 주시고 김선생 병호야 너 저기 가서 학원 갈 때 책 사 막 이러시는 분들도 막 생기시고 예. 아파야 돼요. 그러니까 아파야 예. 사람들한테도 좀 이렇게 예.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해서 공부했죠. 그러면서 이제 학원은 어차피 또 못 갔어요. 예. 아프니까 돈을 또 못 버니까 그렇죠. 한 세 달 다니고 또 이제 혼자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렇게 레슨을 선생님을 만났어요 제가. 예. 네. 서울대학교 학생인데 그 분도 6남매 막내였던 거예요. 그리고 제 어려움을 좀 아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세 달인가 레슨 받았는데 예. 첫 번째 만났을 때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목소리를 듣더니 아 이런 거 하거든요 그쵸? 처음에 하는데 탁 예. 멈추더니 야 병호야 너는 어느 학교 가고 싶니?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러니까 학교가 뭐 저한테는 그때가 중앙대학교를 제일 많이 가고 싶었어요. 아, 네, 왜냐면 주변에 있는 친구 후배 친구가 중앙대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성악과로. 그러니까 저는 어디든 들어가고 싶었는데 네. 걔가 들어갔으니까 네. 아, 나도 거기 대학 한번 가고 싶다. 네. 뭐 이러고 있어가지고 예 저는 중앙대학교를 목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딱 하시면서. 너는 연대나 연세대학교나 서울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우와. 딱 그랬죠. 박수 한번 주세요. 아.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끝이에요. 그다음부터 네. 넌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네. 인생에 네. 주변에 이렇게 네. 멋진 말 한마디씩 하고 사라지는 분들이 네. 되게 네. 많아요. 네. 근데 그분이 저를 계속 인도해 주셨는데, 네. 그다음부터는 계속 혼났죠. 너는 안 돼. 넌. 공부를 못해가지고 네. 대학을 들어갈 수가 없다.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그 시험 봤어요. 네. 자, 노래는 자신 있었죠. 자신 네. 있었고. 있었죠. 근데 오케이. 합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합산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네. 노래만 하면 합격인데. 제가 볼 때 노래만 들었을 때 분명히 서울대인데. 이렇게 네. 얘기하면 안 되지만 아, 그 서울대가 아니고요. 그 대학 얘기한 그 학교가 아쉬워할 수도 있으니까 얘기 안 할게요. 네. 예. 그 괜찮은 학교인데 떨어졌어요. 제가 볼 때 주변에서 100명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야, 넌 공부 못해갖고 안 된 거야. 네. 그래서, 그리고 떨어졌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더라고요. 네. 네. 원래 아프셨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때, 저는 아버지께서 그 공부하는 거 되게 싫어하셨거든요. 이제 누워 계셔서, 저 미친놈 새끼 돈이나 벌지 지랄하고 있다고 이제. 네. 이제 그러시는데, 이제, 근데 그 장지로 갈 때 우리 누나가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병호야, 그 있잖아. 그 아버지가 너 대학 떨어졌을 때 혼자 우셨대. 예. 그 너 공부 맞아.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지도 못하고. 맞아. 그래서 그때 그 얘기 들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결국은 또 떨어졌어요. 아나 아, 왜 자꾸 떨어지는 거야? 왜 떨어지냐면 이번 주면 붙을만한데. 그렇죠, 붙을만한데. 그때는 노래 정말 잘했거든요. 네. 노래하고 나면 밖에 그 도와주는 형들이 네. 막 박수 칠 정도. 야, 넌 합격이야 이랬는데. 어. 본인도 알잖아. 네. 막 이 정도면 됐다. 알죠. 이렇게. 그 그러니까. 저도 자신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좀 아 그게 하늘이 공평하다는 게 거기서 나오나 봐요. 제가 그 한 항상 그때까지 한 10월 달까지 돈을 벌고. 그리고 몇 달 레슨 받은 거거든요. 매달 레슨 받은 게 아니고 네. 두 달, 세 달만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최소 비용으로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하늘이 딱 봤을 때 아, 넌 아직 안 된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똑같이 네. 노력했지만 그래도 제가 들어갈 만 했겠지라고 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다음을 계약을 했는데요. 네. 이제 그 다음번에는 모든 아르바이트를 다 관두고 그냥 도서관으로 달려갔어요. 네. 네. 뭐 안 배우면 어때? 그냥 외우면 되지. 이제 네. 다 외웠어요. 외울 수 있는 건 외워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레슨을 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아, 뭐 돈 생기겠지 하고 그냥 레슨 받았어요. 레슨비도 되게 싸게 받았는데 네. 다행히 제가 입시생인데도 불구하고 대학생과 같은 어떤 대접을 받아가지고 그 노래를 잘했으니까 그래서 네. 이제 한 달에 얼마씩 이제 또 생겼어요. 그거 레슨비였어요. 딱 네. 그렇게 그런 마음을 아, 이젠 뭐 돈 다 필요 없고 내가 진짜 올인해보자 하고 했을 때 그 다음 해에 바로 제가 97년도 97학년도 학번 이제 연세대학교 성악과에 제가 합격했습니다. 와! 야. 우! 야. 우! 아니, 사실 저도 연대 출신이잖아요. 여기가. 아시죠? 제가 네. 화물연대 출신이거든요. 네. 네. 같은 후배를 만나니까 반갑네요.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 우리 남자들 대부분 연대 출신 아니에요? 제가 27년대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노가다 뛰고 신문팔이하고 우유 배달했던 내가 남들이 정말 돈 많은 아이들이 레슨에서 그러니까. 갈 수 없는 연대를 갔잖아요. 그때 내 돌아가신 아버지 그 다음에 내 엄마 내 형제들은 나한테 뭐라고 하시던가요? 뭐 아버지는 뭐 저 하셨겠죠. 예, 엄마 일단은 우리 안 믿기죠 형제들은. 아. 예, 예. 아, 제 생각엔 저희 집안 전체 제가 대학생이 아마 1호였을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일단은 그 뭐 이 말 저 말이 중요하지 않고요. 저한테 등록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 제가 4년 5년 동안 돈 달라고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네. 레슨비 줘라. 나 공부하고 싶으니까 돈 줘. 안 했어요. 네. 이 날을 위해서 대학에 합격할 날을 위해서 네. 등록금을 위해서 제가 돈 달라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형들이 그냥 주시더라고요. 오. 자기들 돈 털어가지고 두 형이 등록금 제가 그래서 그 형 이름 좀 우리 좀 알려주세요. 그 멋진 형들은 김병민 형, 김병영 형 고마워.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아니 멋지다. 제가 왜 돌아가신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고 여쭤봤냐면 저도 장사 처음에 트럭 행사할 때 세 가지 목표였거든요. 아버지 산소를 옮기는 거 돈 벌어서 두 번째 아버지 빚 갚는 거, 세 번째 엄마가 살던 집 다시 사드리는 거. 그래서 제가 돈을 모아서 아버지 산소로 옮기는데 우리가 왜 교회 열심히 다니신 분들을 보면 예수님하고 대화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대부분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은 저렇게 뻥이야. 야, 무슨 예수랑 얘기를 해. 근데 저는 사실은 뭐 종교는 없지만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건데 이제 제가 여쭤본 여러분들 웃는 분도 계시지만 네. 이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 하지만 사실 전 경험해서 사실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네.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만 네. 저는 요즘이 더 아버지하고 사이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살아계시면 뭐예요. 같이 막 얼굴 보지 않고 내 머릿속에서 지워져 있으면 그건 죽은 거하고 똑같죠. 근데 죽으셨지만 돌아가셨지만 내가 맨날 생각하고 있고 내가 맨날 속으로 대화하고 기억하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서는 영원히 살아계신 그럼요. 게 우리 아버지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감정이 지금 네. 또 공감되는 것 아버지 같습니다. 아버지 얘기하니까 저도 또 옛날에 돌아가신 아버지 저는 이제 9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나고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연대대 대학생이 연세대학교의 대학생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는 뭐 꿈에 그리던 이제 꿈에 그리던 탄탄대로 그렇진 않더라고요. 제 인생이 그 저 네.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 어려웠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못 하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데
명언이 되게 많은데 안 네. 적을 걸 안 적은 게 되게 후회되는데 네. 힘들었습니다. 그 대학 들어가면 공부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교양 네. 과목 들어야 되잖아요. 네. 간신히 패스했어요. 출석으로. 어떻게 저는 열심히 수업 가도 시험 문제는 그 수업 안 놓은 애들이 족보가 있으니까 네. 걔네들이 다 점수 받고 저는 그렇게 그리고 노래 성악과 들어갔으니까 노래도 쉬웠을 것 같죠. 노래 네.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냥 그 입시 공부만 열심히 해갖고 들어갔고 그렇지. 머리는 또 나쁘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고 또 다 외국어고 그 외국어 네. 뭐 정말 쉽지 않았죠. 이제 하지만 뭐 쉽지 않다고 제가 포기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기 구호대로 저도 될 때까지 네. 오래 걸리더라도 그런 스타일인데 대학생활은 사실은 제가 뭐 특출나게 그 엄청나게 성적이 좋거나 네.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고 싶어도 집중할 수가 없죠. 뭐 등록금도 좀 벌어야 되고 네. 생활비도 제가 벌어야 되고 아마 생활비나 등록금 둘 중에 하나 누가 해결했으면 제가 뭐 더 후회하면 뭐 옛날 얘기하면 뭐 소용없지만 뭐 더 대가가 돼 있었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 제가 마음을 둘 곳은 없었어요 사실은 네.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졸업을 했죠. 예. 그러면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유학은 언제 가신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은 이제 제가 네. 여기서 또 그 드릴 말씀이 있는데 유학을 제가 졸업하고 1년 뒤에 갔습니다. 돈 없는 놈이 어떻게 유학 갔냐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알고 있지만 궁금하시니까. 예. 네. 그 저기 저 제가 그 결혼을 했습니다. 예. 네. 제가 대학교 때 그 너무 좋아서 1년 동안 네 번을 차이면서까지 그 여자한테 대시를 했어요. 그 여자분이 학도 한 학을 마지막 히든 카드로 학을 천 마리 접어 주려고 그랬는데 접다가 손에 천 마리가 안 됐어요, 그게. 손에 쥐가 나. 700 몇십 마리? 근데 그 시간이 돼 가지고 그 제가 그 영화 드라마처럼 그 지하철 거기 그 있죠 캐비넷에다가 그 학을 이렇게 유리비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놓고 장미 한 다발을 탁 놓고 이제 마지막 히든카드로 생일 선물로 그 열쇠도 멋있게 야 탁 주고선 봐봐 이러고 딱 갔는데 못 열더라고요.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제가 열어줬어요. 이 영화처럼 열었어야 네, 되는데 네, 그리고 좀 감동받은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 통화했죠. 그러니까 네. 오빠 그래도 안 되겠어요. 제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근데 찌질하게 하기 뭐 하기. 제가 이제 그다음에 포기해서 네. 안 좋아했어요. 네. 네. 마음이 아파도 안 좋아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한테 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결혼을 이제 사귀게 돼서 5년 동안 뭐 한 별 싸우는 거 없이 사귀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결혼도 뭐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어쨌든 성공을 했어요. 했는데 그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말을 더듬는 건데 그 장모님께서는 다 아셨어요. 제가 어려운 줄. 예. 사귈 때부터도 아셨어요. 예. 근데 그 장모님께서 그 사랑으로 제가 볼 땐 지금보다 그때가 한 200배 성실하고 200배 정말 착하고 정말 순수했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아, 쟤는 그 뭐 성공할 수 있겠다라기보단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했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 장모님께서 저 후원해 주셔가지고 유학하고 유학 생활은 그 유학 가기 전까지는 정말 고통스러운 그 몇 년의 삶이었는데 그 유학 생활은 정말 감사하게 그 경제적으로 걱정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예, 와이프는 예. 이대 성악가죠? 예, 우리 와이프는 예. 이대 성악가 이대 나온 여자입니다. 이대 나온 여자. 이대 나온 여자. 박수 한번 주세요. 와. 그래서 대학교 때는 너무 공부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유학 가서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하루에 저 거짓말 안 치고 12시간도 공부했어요. 유학은 어디로 간 거예요? 유학을 독일로 갔죠. 독일이요? 예.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유학을 하시죠? 독일에서 한 5년 학교에서 공부하고요. 그리고 3년 동안은 그 크진 않지만 그 저희 그 지역에 있는 극장에 취직해가지고 한 3년 동안 노래했습니다. 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여러분. 사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좀 넉넉하면 그러니까. 정말 우리 김병호 우리 테너의 테너. 이야기가 정말 무궁무진한 오늘은 시간 가서 이렇게 듬성듬성 넘어가서 그러는데 네. 이따 디프리 가서 나머지 못한 이야기 또 맥주 한 잔에 우리가 또 그 성악을 또 한번 또 감미롭게 또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또 노래 한 곡 듣고 우리 인사 나눌까요? 네. 자,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카타리 베케메리
diceste parole amare, perché me parle o core me, turmiente catarì, non te scurda, cataciorate o core in catarì, non te scurda. Catarì, catarì, che vene a dicere, su parla come na spasse me, tu non c'è piences tu dole mio, tu non c'è piences tu, non te ne피아니스트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와. 네. 아니 우리 피아니스트도 소감이 오늘 어땠는지 한번. 네, 네 오늘 꿀통쇼 같이 네. 하신 소감 한 말씀 자, 좀. 소감 본인 소개 잠깐 해주시고요. 네, 왜냐하면 오늘 본인 팬들도 네, 되게 많이 생기셨어요.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네. 배운 사람이야. 자 오늘 본인 소개 성함하고 네 잠깐 성함도 좀 말씀해주시고요. 네, 네, 네. 네. 아, 저는 오늘 피아노를 치게 된 박정민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초대받아서 되게 오늘 하루 되게 즐겁고 되게 뭔가 열기가 되게 가득 찬 것 같아서 저도 조금 에너지를 받고 갈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와우. 자 우리 와우. 끝으로 우리 테너 김병호님 네 마무리 인사하고 같이 네 그 뭐죠? 될 때까지 되라 그거였나?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예, 저도 제 삶은 항상 한 번에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정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운 적도 많이 있었는데요. 예, 그 제가 지금 많이 살진 않았지만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 꿈을 꾸고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걸 될 때까지 끝까지 누가 보지 않더라도 노력하면 결국에는 이루어지리라고 전 믿습니다. 저는 또 앞으로도 계속 꿈이 있고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멋진 테너 김병호님에게 뜨거운 소리 한번 질러! 와!